증상이 심한 건 언제부터세요? 이게 좀 됐어요. 되게 오래된 거고, 그냥 약만 약국에 사서 바르긴 했는데, 뭐, 좋아지지는 않죠. 이미 이렇게 두꺼워진 상태고, 피부 안쪽으로 다 감염됐기 때문에, 약 바르는 건, 그냥 이 상태로 바르는 것보다는 흥이 없고요. 인터넷 보니까 이게 네. 뭐 이렇게 갈고 뭐 하는 게 네네네네. 괜찮을 것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. 보통은 뭐 6개월, 1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.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고요. 지금 여기도 좀 올라왔고요. 심한 건 아닌데. 사람 괜찮은 거, 요것만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구멍이 있어서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네. 보시면 이런 것도 다 균즙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약 바르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너무 시큰 걸로 나만 할게요. 이건 무점약이고요. 바르실 때 전체 발라주시고. 이렇게 깊숙하게 쭉 하고 남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데 다 발라주시고요. 지금 다른 발톱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니세요. 지금 여기도 좀 있어 보이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올맞다기가 좀 있어 보이니까 예방차원에서 계속 좀 발라주시고요. 뭐 관리하는데 아프진 않죠. 네,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아프게 되면은 그 이상을 하진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.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두껍게 뭐가 올라와요. 이건 우선은 없애는 관리는 했고요. 살균 관리 좀더 하도록 할게요.